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임동혁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모에서 제가 치기 어려운 곡 탑3를 좀 선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받아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베토벤 월광 소나타 그 중에서도 당연히 1악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음악 초보자 아마추어들도 많이 치는 곡인데 취미로 그게 뭐가 어렵냐고 할수 있는데, 3악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1악장하고 2악장을 친 다음에 몰입이 된 상태에서 이것도 쉽지 않죠. 어려워. 지금 치니까 진짜 어렵네요. 이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마치 무한한 시간처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세디다 음표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게 연주가 됐어요. 이렇게 마음에 들게 연주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꼭 조금씩 뭔가가 틀어지게 되고 거의 한 5분, 4분 가까이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월광 1악장이 가장 어려운 곡 중에 한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라흐마니노프 콘체르토 2번 같은 경우는 기교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힘도 빠지고요, 그 곡은. 제가 여기서 첫 화음을 굴리는 이유는 제 해석이 이래서가 아니라 제가 손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케스트라가 테마를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저의 솔로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나오죠. 잘못 쳤네요. 아무튼 이건 좀 연습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곡이야 워낙 좋죠. 두 번째 테마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지금 치고 있는 이 부분들도 테크닉적으로 기교적으로 이렇게 쉬운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라가메노프가 힘든 건 또 3악장으로 가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차근차근 연습해야 될 곡들이 굉장히 바로바로 해동시켜서 쓸 수 있는 곡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 나이가 이제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독주회 프로그램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열정인데 그 곡은 무슨 캐릭터도 너무 많고 사람을 exhausting하게 만들어요. 스태미나도 많이 필요로 하고 엄청난 집중력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이거는 그냥 유치한 발상인데 사실은 모든 피아니스트들도 조금은 공감할 거예요. 제일 부담되는 이유가 음악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거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 패시지가 사실은 그렇게 막 고난이도의 초절 기교의 테크닉은 아닌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뭉갤까봐 너무 겁이 나요. 그리고 또 연주에서도 그렇게 막 성공적으로 되는 경우도 그렇게 막 흔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요. 연타도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 힘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닉도 있고 어쨌든 치기 굉장히 까다로운 곡이에요. 쉽사리 무대 위에 올려놓기는 망설여지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해서 세 곡을 뽑아본 것 같아요. 어려운 곡이라는 거는 언제나 굉장히 주관적인 거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